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공천 후보 확정을 위한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도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하고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추가 모집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은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지역 현안을 후보자에게 묻는 이른바 AI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시장에 출마한 강기정, 김혜경, 이용섭, 정준호 예비 후보가 중앙당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중앙당과 함께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구청장과 시장군수 후보자 면접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민을 위해 정말 헌신할 각오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류심사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면접심사를 통해서 광주시당은 이번 주 중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주 중 TV토론, 당원과 일반 시민 50%씩 반영하는 여론조사를 거쳐 이달 28일 전으로 공천을 마무리합니다. 광주시당보다 하루 늦게 면접에 들어가는 전남도당은 18일쯤 경선 후보를 확정하고 다음 달 초쯤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를 얻은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광역단체장 공천 후보를 확정하고 본선 채비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광주시장 후보에 주기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을, 전남지사 후보에 이정현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로 광주 두 곳, 전남 다섯 곳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이 높게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를 추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